이는 이제 캘리그라피. 아, 캘리. 아, 캘리가 또 기가 막히세요. 나는 사실은 캘리 보고 진짜 놀랬어. 우리 박 작가님은 캘리를 쓰는데 작업하실 때 봤거든요? 근데 글씨를 반대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 ING면 사람 ING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인가? 아니, 오른손으로 사람 ING를 거꾸로 쓰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그런 다음,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돌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외우시려니까, 아, 글씨 채 때문에 하신다고. 난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아이처럼 쓰고 싶은데 왼손을 쓰니까 전혀 힘이 안 받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반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금 아까 초반에 그 보여드렸던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다라는 그 글씨 그 사물이 박찬욱 콜라보 그것도 이제 반대로 쓴 거죠. 이거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좀 나오니까 이거는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하셔. 박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썸네일 글씨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아,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뭐아 이건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다. 나도 잘 알았어요. 그럼 보통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요, 거꾸로. 지금 뭐야? 잠깐. 저 이거? 아, 이걸로도 옆으로가 안 되나 보네? 지금, 그쵸? 지금, 아, 돌려야 되나? 뭐지? 이렇게도 안 되네. 잘 네. 보이 나오긴 나오네. 나와요. 이게 위로 나오네. 잘 나갈 때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예. 거죠. 거꾸로. 예. 근데 이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아, 그쵸. 너무 희한해. 이렇게 근데 한다면 저렇게 우리가 티가 안 난다. 예. 이렇게 한다면 이제 뒤집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예. 그러니까 글씨를 똑바로 안 쓰시고 거꾸로 쓰신다면 뒤집어. 왜냐면 글씨체 때문에. 야, 나 대박. 정말 놀랬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르게 쓸까 늘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있는 로고 중에 좀 네. 알려진 거 쓰신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 에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에로 영화도 있어요 아, 하나. 에로 영화. 에로 영화. 에로 아, 친구 친구. 엄마. 아, 친구 엄마 지금 영화로 있는 겁니까? 예. 친구 엄마. 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 친구 엄마. 아, 친구 엄마를 박 작가님이 쓰신 거라고요? 에로 영화? 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 엄마 어떤 영화인지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친구 엄마. 제작자가 아는 분이라 아, 그래요? 영화 써달라고요. 들어가서 친구 엄마. 아, 왠지 굉장히 좀 자극적이네. 친구 엄마. 친구 엄마 어떤 겁니까? 그 재미에. 이거? 이거? 예. 아, 근데 요 글씨체를 박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예. 대박. 에로 영화의 글씨체? 사실 아. 그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그 예. 뉘앙스가 네. 굉장히 선정적인 게 있어요, 저 안에. 아, 그래요? 찾아보면은. 아, 그러네. 똑같네, 친구 엄마. 야, 난 몰랐어. 이 에로 영화 제목까지도 우리 박 작가님 손을 거치는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셨네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또. 에로 영화? 아, 에로 영화는 예, 아니고, 왜? 그건 아니고, 네. 천국의 우편 배달부. 아, 천국 영화? 네. 야, 아, 봐야겠네요. 그게 사실 영화는 아닌데, 네. 워낙 그 한류 때문에 네.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어요. 아, 그래요? 짧게. 천국의 네. 우편 배달. 우편? 아, 여기 있네. 아, 한효주 나오는 거? 네, 한효주랑 용재중. 아, 요 글씨체를 박 작가님 하신 거예요? 아, 예. 대박. 아, 이게 박 작가님이 작업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붓자가 약간 예. 그 우체 통로 부. 나무 느낌. 아, 부를 그런 느낌으로? 예. 아. 편자는 약간 이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아. 이게 또 너무 옛날 글씨라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예, 아고. 예. 아주 오래전 오래전. 글씨라 근데 네. 쓰다 보면 그런 이제 우리 한글이 가지는 재미가 있어요. 네, 아. 우리가 글자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추상이라는 게 상의 추출물, 딱그 기음, 니음, 디귿 그 형태가 가지는 그 매력이 되게 많거든요. 상상을 할수 있는 그 상형적인 요소가 되게 많고, 네. 예, 그래서 쓰다 보면 형태가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글씨에서 형태가 나와요. 재밌는 변주가 많이 되죠. 야, 대박이다. 가독성도 야.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네. 띄어쓰기를 안 해도 네. 되고, 우리 여기 잠깐 나온 김에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영화 어떤 동막골. 동막골 예, 무슨 동막골이지? 웰컴 투 열풍수 동막골 동막골.
이거 다신 거예요? 아니 아니. 하지만 아니고. 예. 글자 때문에. 아. 우리 웰컴 투 하더라도 이 웰자의 리을 거꾸로 했네. 거꾸로 했네. 거꾸로 했는데도 바로 보잖아요. 네. 그런 이제 한글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꾸로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본다는 거죠. 오, 웰컴 투 동막골. 아, 그렇구나. 이런 작업은 하고 나면 뭐 신뢰가 되려나? 좀 페인을 좀 많이. 아니 그래도 뭐 괜찮죠. 괜찮아. 광고 쪽은. 아 광고 쪽은 좀 세요 원래? 아니 기본 이제 단가가 높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연락이 많이 끊긴. 그쵸? 완전 끊긴. 완전 끊긴. 삼성도 끊기고, 삼성도 끊기고, 출판사도 끊기고 다. 근데 그 계기가 기자들 때문에. 네. 기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송 통해서 박 작가님이 기자들하고 소송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들이 소송을 해버리니까 기자들하고 재판해가지고 벌금 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기자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모든 이 일거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기자가 권력이 아니야? 그렇죠. 기자가 권력이 아니야? 자기들 비판하는 게 지들 약자인 것처럼. 아, 기자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던 멀티 작가가 이게 다 끊겨버렸어요. 근데 기자가 권력이 아니니까 이게 엄청난 권력이지? 제가 이명박 때, 박근혜 때도 네. 일을 가려서 했어요. 그때도? 네. 일이 많아갖고? 네. 이명박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G20대 정상들. 아, 직접? 20명. 네. 근데 그전에도 정치적인 뭐 했었죠. 했었는데 불구하고. 네. 예. 아. 그런데 기자랑 싸우니까 뭐 기자들이 뭐 전화 걸어갖고 삼성한테 주지 마세요 했겠어요? 알아서 기는 거지.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권력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 감시를 안 받으려고 그래? 용문을 그렇게 싫다는 거야? 지들이? 열받네 갑자기. 예,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박 작가님에 대해서 이런 거 있다는 거 사물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딴 데 가서 하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이런 분이에요. 예. 아니 그냥 잠깐 소개는 했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예. 꼬뮌이라는 여기는 이제 빵집인데 네. 이 종이를 어디에 했냐면 이렇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휴지, 네. 티슈 같은 데다가 해서 더 많이 번지게. 아. 글씨를 더 많이 번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른 그냥 A4지가 있고 네. 파손지가 있고 휴지가 있으면 휴지가 가장 많이 먹음짜리 이게 먹으면서 네. 예. 퍼지는 그러니까 거. 우리 빵 보면 이렇게 빵이 처음에 작았다가 부풀어지잖아요. 이렇게 점점.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썼죠. 써가지고 이렇게 빵 우리 바게트 빵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부풀어지듯이 이게 많이 번져가지고 부풀어진 느낌.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웃는 얼굴 네. 살짝 이제 그런 느낌들을 살짝 넣었죠. 네. 뭐 그러네. 웃는 얼굴이네. 네. 뭐 이렇게 아까 구석에 축제 뭐 이런. 지금 다 쓰고 있는 로고들인 거죠? 네. 거기서. 네. 아 여기 청구 보면 있네. 아, 국수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이거 뒤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야 엄청 많이 하셨네 진짜로. 네. 고려약국. 네. 네, 약국. 요런 능이. 누이. 능이. 아 능이. 버섯을 하나하나 도마에 누이 같네. 예. 느낌이. 예. 버섯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제 담백하게. 아 능이니까. 예. 예. 그런 느낌. 야 헤어웨어 헤어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예. 야 대박. 통계창. 네. 통계창 이제 작업들. 지역에서 이제 파주 신문 살리기 뭐 그런 네. 축제. 글씨체도 아이 그림 같은 아이 같은 글씨, 할아버지 같은 글씨, 네. 약간 뭐 서툰 느낌의 글씨 그런 것들 이제 중간 중간 네. 힘 있는 글씨, 좀 역동적인 글씨, 네. 정적인 글씨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건 좀 여성적인 글씨, 네. 이런 것 좀 또 좀 아기자기한 글씨. 그러니까요. 뭐 명마탄. 스포츠 선사. 네. 한돈 이제 광고 작업도 했었어요. 네. 우리 땅에서 잘 키웠다. 아. 네. 나 본 거 같은데 광고 이런 거? 네. TV에 나왔죠. 왜냐면 한돈 내가 본 거 같아. TV에서 나오고? 네. 아. 한돈 광고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영상 광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유튜브에? 아마 싶은데. 한돈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돈 광고. 한돈 광고
아직 또 옛날 거라서 안 나오려나? 옛날 거 하나 나오나? 오지오. 오지오 아니, 나오는 아니, 거. 아니, 아니, 아니. 아주 옛날 거예요. 한 번 아, 미리 찾아 놓을 거예요. 미리 아, 한 번은 다음에 보여 줄 네. 다음에. 네, 네, 예.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영상의 이제 일부를 이렇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황금 부위 예. 팍 하면서 이제 글자도 한번 아 그게 나오는 거 이렇게 예. 예. 동영상을 해서 예. 애니메이션으로 예. 제가 네. 이제 글씨를 써주면 이제 아 그렇구나 이랬던 분이 네. 네. 여기 이제 파주에서라는 그 지역신문 아 지역신문 시민 언론 협동조합 글씨 거기에서 이제 그 신문 제로 작업이죠.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 모습 같은데요? 예. 예, 예. 사람이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야 대박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파주 애서인데 여기 애서 할 때 모음이 사람이 신문을 펼치는 모습인 거야 이게. 네. 대박이다 이렇게. 일하다가 손을 흔드는 모습. 네. 이런 소떼 같은 느낌 새가 있고. 이 남에서도 오고 북에서도 내려오는 이제 새들 네. 새들이 마주 날고 있는 팥자의 위에 글과 밑에는 이제 새들이 나는 모습들. 야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다 뭔가 형상화해서 그리시는 거네 지금. 쓰다가 나와요. 예.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죠 조합원들한테. 네. 네. 파주 신문 파주에서라는 신문에 담고 싶은 추상적인 느낌과 구상적인 느낌을 인터뷰를 받았어요. 꾸준히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 원하는 게 이제 뭐 통일 뭐 소떼 새 이 신문이 원하는 가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받아서 구상적인 요소와 추상적인 요소를 적절히 믹스해서 계속 쓰다가 이제 그 중에서 쓰다 보면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그걸 막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너무 어색하고 에요. 쓰다가 이렇게 이제 정상을 가까이 다가가듯이. 처음엔 뭐 안개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제 안개가 거치고 딱 정상이 딱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전 작가님이 파주에서 구독해서 봤었다고 하시네요. 알고 계셨네 이거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세월호를 기억하는 미술의 모임 예.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 이런 것들 있죠. 로고 작업들. 아 로고. 이게 예, 로고네요. 예. 예.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네. 수복. 예. 네.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진짜 예쁘네, 진짜로. 기가 막히네. 네. 수복. 이런 건 이제 파주 예술 공장인데 네. 자음모음을 컨베어 벨트처럼. 그래도 읽어진다. 특이하게. 예. 예. 이게 마치 희음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옹인데 공짜인데 장자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파주 예술 공장 뭐 그런 로고. 네. 여기도 이제 로고 작업들. 아, 이 로고 다 하신 거라고요? 네. 예, 예. 대박. 아니 사실 일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 예, 예. 뭐 이런 이제 누수된. 아 네덜란드 소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파이프처럼. 파이프. 네. 예, 그렇죠. 파이프처럼. 아. 파이프 그 수도 파이프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 연자도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스토리하고 좀 매칭이 되게 이렇게 주인장 얼굴 좀. 아, 요 얼굴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촛불행동 현재. 네. 이건 이제 의뢰받아가지고 제가 작업했죠. 초성으로 작업을 먼저 했다가 네. 마지막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조금 아쉽긴 한데 초성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굿즈를 많이 개발하려고. 예. 치읓자만 쓸 수도 있고 치읓비읍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촛불 행동으로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를 줘서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배치 나올 거야. 그래요? 조만간 다음 주나 뭐 늦어도 다다음 주에 촛불 행동으로 배치가 나올 거예요. 네. 로고 작업을 의뢰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었죠. 예. 네. 구석기 축제는 제가 한 3년인가 했었는데 네. 이런 스타일로 아까 예. 서로 마주 보는 느낌이면 이제 이런 건 좀 걸리버 여행기처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도 하고 예. 여기 이제 표지 작업들. 표지 무슨 표지요? 뭐 교과서 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행사 표지 뭐 네. 이건 글씨도 제가 쓰고 그림도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무대에 이게 네. 그림들이 다 들어가요. 아. 막 그 무슨 대형 그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종 부스랑 뭐 배너랑 네. 뭐 막 다 붙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요소 요소 이제 다 써가지고. 아니 그러면 직접 벽화도 그런 식으로 그래요? 아 벽화도. 아 진짜로요? 야 네. 벽화도 뒤에 후반에 나와요? 오. 요거는 이제 일본 분이 이제 그 글자를 만들었어요. 글씨를. 숲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아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데 네. 나무 목자에다가 물숲자에다 흑도자를 해서 네. 이분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숲이라는 글자를. 아 도코무라 아키라님이. 네. 예. 예. 그래서 이 글자를 써달라고 의뢰가 온 아, 거예요. 예예. 예. 이걸 써서 표지 만들어라. 예. 네.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써서 배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아무리 써도 이게 한 글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세 글자를 합치니까. 그냥 온갖 변주를 주다가 정말 아. 이쪽으로 이제 목자를 아. 굉장히 크게 변주를 줘서 숫자의 이 삐침과 이렇게 이런 것들 변주를 아. 좀 줬더니 수목도를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이걸 표지를 썼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감동받아가지고 이 천연 염색을 해가지고 딱 그 액자에다가 보내셨어요? 꼼꼼하게 해가지고 오. 되게 있으시겠네요? 오 예. 네. 여러분 이호덕 선생님 그 책에 들어갔던 산문학 교육 뭐 이런 표지 작업도 있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글자 보면 여기 이제 아기자기한 약간 그림 그림이라면 여기 글씨라면 여기는 좀 힘 있는 글씨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쓸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변주를 많이 줘요. 네. 삐삐야 미안해 이런 거는 노루의 노루 머리 같이. 아, 삐삐가 노루 모양, 노루 네. 노루 얼굴, 모, 이 네. 머리 모양으로 아, 삐삐야. 네. 앞에 삐가 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 너무 막 너무 그걸 똑같이 쓰려고 애를 안 쓰고 쓰다 보면 아 이거 아. 계속 감정이입이 더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삐삐야 미안해. 예. 쓰면서도 박자라든지 우리가 볼륨이라든지 우리 뭐. 볼륨을 10으로 할지 8로 할지 3으로 할지 글씨 크기에 따라서 아니 박차도체를 만들면 어때요? 폰트? 너무 다 어? 폰트 다중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산돌체 같은 거 다양한 버전 있잖아요. 네. 이게 글씨 몇 개만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겠죠. 야 괜찮은데 이거 박차도체? 네. 여기 이제 제가 작업했던 책들 책 작업 예. 이런 만화책도 한번 아 만화책도 그리셨어요?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너무 아, 힘들어가지고 만화책은 만화 여기 정영 작가님 계시지만 아 저는 만화가들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래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작업량이 너무 많아. 작업량이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전 진짜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죽을 뻔했어. 그냥 다른 작업하던 거하고 또 이 만화 작업하고 완전 다른 분야인 거예요. 그냥 이건 마라톤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곱하기 100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절대 이건 못하겠어. 아 절대 못하겠다 만화는. 갑자기 우리 정영 작가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진짜 대단하시죠. 네. 근데 또 작품 하나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보시면 난 전 우리 3.12에서가 아니고 정 작가님은 내가 3.12뉴스가 아니라 난 작가로서 먼저 알았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뒤에 있는 거 보시고 저 냄새계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네. 작품의 작가시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네. 진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마 흐뭇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근데 어저께 왜 안 오셨을까. 오셨어야죠. 예. 저도 왔었어야 되는데 예. 아 녹색당 예, 이건 이제 전국 그 공보물에 네. 공보물에 들어갔던 녹색당 이제 제가 엄청 싫어하는 녹색당이지만 예. 뭐 이건 관계없이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달팽이가 뭐 강아지가 달팽이를 끌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고 그렇구나. 할머니 뭐 이런 이제 성소수자 뭐 신부님 그렇구나.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있네요. 아주 농부 뭐 이렇게 옛날에 제가 또 락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예. 피아노를 막 갈림뼈를 피하는 것처럼 예. 야 이거 좋다. 이거는 그냥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야. 이거는 이제 제가 단골집 네. 락 카페가 락 그 주점 있었어요 홍대에. 예. 거기서 이제 좀 그려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무료로? 아니 그래드리고 아 예예 예. 고급 양주를 좀 아 겨우 양주로 그냥 아 음악과 아, 그 양주가 예. 거기는 진짜 희귀 음반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제 갈비뼈를 이렇게 안 야 그림을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네 진짜 안에 다 철학이 다 달려있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멋있다 너무 옛날, 너무 멋있다 옛날 작업이라 참 그래 너 너무 멋있는데요? 네 예. 어 이런 건 이제 지하철 광고 아 지하철이 길게 있는 광고요? 네 예. 어 그럼 이 광고가 지하철에 있었던 거죠? 예. 현대해상 예. 대박 대박 어 대박 입든 무늬 여기 보면 이제 제 조카 얼굴도 넣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일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4, 5일 만에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뭔가 감정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이제 그런 옛날에 캐리커처 했던 것들 이렇게 네. 가져와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아, 그렸죠. 그럼 이 중에는 실제 인물들도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분들 보시면 알까요? 어, 아, 모르죠. 모르고요? 아. 변주가 많이 돼가지고 아, 네. 예. 그리면서 이런 패키지 작업. 아, 홍미역. 네. 아, 이런 작업도 있고, 이건 MBC. MBC 네. 작업. 우리 이게 MBC. 어, MBC 뒤에 들어간 배경 장면이요? 네. 오, 이런 것도 하셨어요? 네. 대박. 와. 우리 그 추석 특집 하면은, 네. 띠띠띠. 그러면 네. 이제 먹이 팍. 어. 목이 나가고 맞아, 새가 막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려지고 어. 그려지고 막 예. 깽가리 치고 예. 막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그래요? 소스 작업들 콘티 작업 제가 다 했죠. 아. 한 이틀 해가지고 한 다섯 곡지 정도 대박이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랬던 분이 중추가죠 글씨도 네. 쓰고. 아 너무 멋있다. 여기 이제 농악하는 모습. 이건 이제. 좋은 과일들, 네. 과일들이랑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음식들 그런 거. 네. 멋있다.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오, 대학에서도 이렇게. 네, 고려대학교 작업. 호랑이로 이제 수묵 느낌 나게 작업해달라고 해서 그렇구나. 작업하고. 올드보이는 제가 그냥 개인 작업으로. 아, 올드보이. 약간 망치 느낌. 네. 어, 망치네 이거 네. 뒤에. 네. 뭐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글씨 그냥 그리는 게 아니구나. 아니, 다 연관하고 하다가 나와요 그냥. 하다가 변주 속에서 어 우연히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끄러졌는데 트리플 악셀. 네. 아. 어. 그냥 나는 미끄러졌는데 네. 트리플 악셀이 되는 경우. 처음부터 있고. 의도적으로 그린 건 아니고 막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제가 신인 때 이런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어, 사람들 네. 그냥 아무 사람들이나 네.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네,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야, 그 사람들 이거 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드린 적도 있죠 이렇게 아 진짜로요? 말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어... 와서 말을 걸고 어? 눈 말하고? 친구, 어, 어. 나 주면 안 되냐고 아, 뭐 그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네. 근데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기도 하고 뭐. 어 그럼 이게 아무나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사람들 보고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아니죠 모르게 이렇게 벽에 모르게. 이렇게 그리는데 어. 사실 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네. 눈치 보는 게 없더라고 제가 아.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그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 원 전철에서도 이걸 그렸거든요. 아 그냥 있는 분들. 네. 야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주면 만약에 그러니까 서초에서 네.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만 적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뭐. 야. 나중에는 뭐 이런 마스터 밴드 75개 뭐 단돈처럼 이제 판매하시는 아 판매하시는 분 성을 모르니까 우리 신중기님이 그림 당하고 싶다 야 우리나라 언어가 참 재밌어요 네, 재밌어. 그림 당하고 싶다 네. 이것도 한 3,000장 정도 이런 거 네. 야 뭐 박재동 선생님에 비하면 세 발이 피지만 어 그래요 박재동 선생님은 뭐 저보다 더 많이 더 그치 그런 거지 만취 술 취해가지고 아~ 둘이 막 쓰러져서 자고 있는 막 옷 걸치고 네. 막 뒤범벅이 되는 아 이거 그냥 그리신 거 캡처 이거 스캔 이거 하신 거네요 예, 예, 이거 뭐지 이거 스캔 아 스캔 예아 예. 이런 그림들도 있고